안녕하세요. 신수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드 스트레칭과 앞으로 가슴 닫기 하는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가능하신 범위만큼 사이드로 스트레치 해주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숙일 텐데요. 이때 발끝이 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늘을 보게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앞으로 가슴 닫기를 할 텐데요.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꼬리뼈에서부터 천천히 앞으로 쭉 내려가 주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자세 모두 최대 5분 동안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되는 만큼만 벌리셔도 꾸준히 하면 충분히 각도를 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팔을 귀 옆에 붙여서 넘어갈 텐데요. 이때 앞으로 상체가 쏠리지 않게 바로 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 앞으로 내려갈 텐데요. 이때 이 등이 굽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꼬리뼈 윗부분을 지그시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분 정도 유지해주세요.